시작한 건 알고 시작하는 거 아닌데. 잠깐만. 안녕하세요. 저 지금 방송하고 있는데 잘 들리시나요? 지금 서툴러가지고 방송이 되고 있는 건지 안 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잘 보이시면 하트 눌러주시고요. 잠깐만요. 시간이 어떻게 되는 거야? 아, 네. 몸신 안승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저는요, 경기도 양주에서, 여주 농사를 하고 있는 박혜련이라고 하고요. 저희 농장 이름은 두루농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제가 단독으로 라이브 방송을 처음 하는 거라서 서투른데 많이 이해해 주시고요. 댓글창에 제가 보이시면 하트 많이 눌러 주시고요. 문자도 남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 제가 지금, 나이가 있는 관계로 지금 여기,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이고, 이거 다 보이는 거야. 여기 지금 채팅창이 잘안 보여서 옆에 지금 아, 잠깐만요. 아, 그러네요. 네, 잘 들으신다고 그러네요. 네, 감사합니다. 아, 제가, 여주 농사한 지가 지금 13년 됐어요. 근데 라이브 방송을 그동안에 몇번 해보긴 해봤는데, 여러 선생님들의 도움으로 같이 했지, 저 혼자 해보기는 오늘이 처음입니다. 여러분들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요, 여주 농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여주라고 해요. 여주는 도깨비 방망이라 그래서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생겼잖아요.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해상같이 생겼다고도 얘기를 해요. 아, 잠깐 제가 댓글 좀 볼게요. 아, 잘 들리신다고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돌도돌하고 돌기가 있어서 도깨비 방망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해삼같이 생겼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 여주가 어디에 좋으냐? 오늘 여주에 관해서 제가 간단하나마 여러분에게 여주 요리랄 건 없고 간단하게 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아, 여주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쓴맛이 되게 강한 식물이에요. 그래서 열대지방에서 많이 나는데 지금 너무 쓰기 때문에 보통들 우리나라에서는요, 이렇게 여주를 썰어서 이렇게 말려가지고 이렇게 차로 마시거든요. 이게 여주를 말린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뒤에 보이시나요? 여기 여주가 저렇게 매달려 있는데 지금 여주가 한창 절정기예요. 아,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1, 2, 3, 4, 5, 6, 7, 8, 9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려서 차로 드시는데, 이거는 연중 먹을 수 있고 평상시에 먹을 수 있지만, 여주 요리는 제철일 때, 지금 7, 8, 9월 달이 여주가 가장 시즌일 때예요. 그래서 피크 타임이기 때문에, 지금 여주, 생여주가 나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1년에 딱한 3, 4개월밖에 여주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간단하게 여주 요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요리를 할건 없고, 집에 있는 간단한 재료 갖고 제가 음식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 잘 들리시죠? 아, 잘 들리신다고 그랬죠? 네네. 그래서 제가 오늘, 잘 보이실는지 모르겠는데, 여주를 가지고, 생 여주를 가지고, 한번 볶음 요리를 해볼까 합니다. 아, 이게 지금 열이 좀 올라와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여주는, 생여주는 어떻게 먹냐 하면은요. 보통 이렇게 생여주가 이렇게 생겼죠? 요 생여주는 생으로 잡수실 때는 항상, 기대됩니다. 네네. 항상 이렇게 세로로 썰어주세요. 이게 세로로 썰어주면은 이렇게 씨가 이렇게 보이거든요. 큰 거는 씨가 딱딱하고 되게 야무지고 요거는 약간 어린 축에 속해서 약간 야무진 게 많지 않아요. 요렇게 생긴 거는 야무진 거. 요런 거는 씨가 막 생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잠깐만요.
지금 이게 팬이 지금 달궈지는 속도가 하도 빨라서 제가 못 쫓아가네요. 조금 있다가 이제 음식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여주를 세로로 쓰른 다음에 반드시 생여주는요, 이 안에 부분이 되게 써요, 여기가. 쓴맛이 강하기 때문에 이거를 속을 파서 요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게 씨가 되게 야무지기 때문에 잘못 잡수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말려서 차로 마실 때는 상관이 없는데 생여주로 잡수실 때는 반드시 속 제거를 해주세요. 그러면은 어떤 걸로 속을 파냐 하면은요. 수저나 포크 같은 걸로 파주시면 되거든요. 저희는 이런 숟가락. 옛날에 어렸을 때, 저기 우리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쓰던 숟가락인데요. 납작한 게 되게 쓰기 좋아요. 그래갖고 이 여주 속을 이렇게 파서 이렇게 파면은 속이 나오거든요. 제가 한번 시연을 해볼게요. 잘 보이시죠? 이렇게 금을 거주세요. 이렇게 금을 거주신 다음에 이거를 살살살살 이렇게 긁어주세요. 이렇게 긁어주시면은 이렇게 속살이 나와요. 이렇게 속살이 나오거든요. 속살은 버리시고 이렇게 파고 나면은 이렇게 속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요거는 요 안에 쓴 부분이 물론 영양가는 많은데 안에 쓴 부분을 이렇게 될수 있으면 깨끗하게 제거해 주세요. 그래야 쓴맛이 많이 해결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주를 갖다 속을 판 다음에 여주 속판거 이렇게 보이시죠? 여주 이렇게 속판 다음에 이거를 송송송송 썰어주세요. 그러면은 먹기 좋은 크기로 한 3에서 5cm 요 정도 되는 크기로 썰어주세요. 소리가 좋죠? 여주는 식감이 좋아서 이렇게 써는 소리처럼 먹는 식감도 되게 좋아요. 다만 쓴게 흠인데 쓴맛을 없애는 방법도 제가 잠시 후에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여주를 어슷어슷하게 쓸든지 뭐 동그랗게 쓰시든지 그건 여러분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쓰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쓴맛이 강하다 그랬죠, 제가. 그래서 이렇게 여주를 제가 이거 준비하기 전에 물에다 담갔어요. 근데 여주의 쓴맛을 없애는 방법은 이렇게 잘 보이실래나? 아이고, 이게 안 맞나? 하여튼 어떻게 해야 되지? 이 그릇이 너무 커가지고 이 물에다가 제가 담갔어요. 멀리서 봐야겠다. 차라리 이렇게 잠깐만요. 여기 모니터 좀 보고요. 네. 볶음 요리 정말 맛있어요. 좀 이따가 제가 맛보여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이렇게 소금물에다가 제가 한 담가놨어요. 근데 소금물에 담가놓냐면요. 쓴맛을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소금물에 담갔거든요. 그러면 생여주는 쓴맛을 없애기 위해서 소금물에서 살짝 담그거나 아니면은 끓는 물에 살짝 데쳐도 상관없어요. 근데 색깔은 이렇게 물에다 소금물에 담그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파란색도 유지하면서 아주 아주 좋아요. 식감도 좋고 그대로. 근데 너무 한 2, 30분이면 되는데 너무 오랫동안 놔두면 여기는 비타민이 여주는 비타민의 보고거든요. 뭐 오이에 뭐 20배인가 레몬에 뭐 9배인가 하여튼 그렇게 비타민이 많은 식품이에요. 써서 그렇지. 그래서 이 여주를 가지고 제가 헹궈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아이고, 여기 있다. 어우고, 어우. 네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맹물을 준비했어요. 그래가지고 잠깐 소금물에 이렇게 담근 여주를 이렇게 맹물에다 헹궈 보겠습니다. 잘 보여야 될 텐데 제가 카메라 각도를 할 줄을 몰라가지고. 네. 어쨌든간 이렇게 해서 여기 지금 여주 터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제가 일부러 여기서 지금 방송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건졌어요. 그죠? 그러면은 쓴맛도 없애고 색도 그대로고 싱싱함도 그대로 유지되는 여주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주를 가지고 제가 잠시 후에 볶음 요리 하나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두루농원 여주동사 13년 차인데요. 올해 제가 오늘 처음으로 누구의 도움 없이 저 혼자 단독으로 이렇게 생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한테 사람들이 항상 생요주는 쓰다 이런 인식이 강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엄두를 못 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네네 안녕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생요주를 가지고 요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리를 할 건 없고요. 간단하게 집에 있는 거 가지고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팬을 올렸습니다. 여기다가 온도 올려. 네, 올렸어요. 그래갖고 지금 아이고 처음에 팬 이렇게 뜨겁게 달궈줬으면 식용유 조금 넣겠습니다. 식용유 조금 넣고 좀 이따 들어오시는 분들은 저 요리하는 거 이거 봐야 되는데 어떡하지? 제가 지인들한테 오늘 방송한다고 얘기를 안 해서 그냥 저 혼자서 여러분들한테 한 분이라도 저의 방송을 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팬 올라올 동안에 제가 오늘 이벤트를 하는데요. 저희 두루농원에서는 이렇게 생요주도 판매하고 있지만 생요주는 9월달이면은 주문이 끝나요. 물론 10월달에도 나오지만 9월 말이면 거의 끝나요. 그래서 9월 말까지만 예약 접수 받고요. 이 건여주는 제철에 농사지은 여주를 가지고 이렇게 말려서 여러분한테 연중 택배로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건여주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오늘 제가 라이브 방송하는 중간중간에 어떤 혜택을 드리는지 말씀드릴 테니까 기울이셨다가 알림 설정 해주시는 분한테도 제가 뭐 서비스 좀 드리고 한테 그럴 예정입니다. 잠깐만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팬이 달궈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저거 빼놓은 쓴물 뺀 여주. 소리 너무 듣기 좋죠? 예, 그래서 이렇게 여주를 이렇게 볶습니다. 자, 이렇게 볶아요. 안 보이시나? 이렇게 여주를 살짝만 볶아주세요. 근데 이 여주는요, 이렇게 볶을 때 소금을 약간만 해서 간을 해주면 더 좋겠죠? 뭐든지 음식은 간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소금 여기 있다. 소금 아까 넣긴 넣었는데요. 물에다 헹궜으니까 이렇게 한 꼬집만 넣을게요. 그래서 여주를 잠깐만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볶으면 너무 많이 볶으면 색도 안 예쁘지만 식감도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여주를 속을 파낸 생여주를 쓴물을 뺀 생요주를 이렇게 볶습니다. 그래서 잠깐 불을 끌게요. 불을 끄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요. 생요주를 구입하시는 분한테는 건요주를 또 건요주를 구입하시는 분한테는 생요주를 제가 오늘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 방송을 보시고 하트 뽕뽕 많이 눌러주시고요. 또 알림 설정 해주시면은요 다음번에 제가 더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으니까 그때 굳이 안 찾아오셔도 문자가 가거나 알림이 가니까 네네 몸신 안순쟁님 알람 설정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234 요리 기대해야 됩니다. 네네 요리를 할 건 없고요. 그냥 집에서 간단하게 해 먹을 수 있는 제철 생여주 요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하다가 말고 지금 여주가 다 볶아졌어요. 그래서 여주를 볶았습니다. 그래갖고 여기다가 뭘 또 넣냐? 잠깐만요. 제가 지금 순서를 잊어버렸는데요. 제가
마늘을 먼저 볶는다는 걸 잊어버렸어요. 제가 마늘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예. 방송하면서 이거 요리를 하니까 집중이 안 되네. 네, 요리 기대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마늘을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기름 조금 넣고 마늘을 익혀가지고. 네, 이렇게. 그리고 이 요, 저기 여주는요. 기름하고 잘 어울리고, 육류하고 잘 어울리고, 고기하고 잘 어울려요. 지금 저 혼자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마늘이거든요. 예, 마늘을 지금 볶고 있습니다. 마늘을 볶고, 여기다가 이제, 그리고 또이 생여주는요, 쓴맛이 있어서 그런지 양파, 또 계란이랑 잘 어울려요. 그래서 집에 양파하고 계란만 있으면은 요리할 건 없고 그냥 무조건 생여주 볶음을 해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여러 가지 생각하지 마시고 있는 재료 그대로 이렇게 볶아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볶을 동안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두루동원에서 오는 이게 원래 100g에 7,000원이에요. 근데 오늘 500g 이게 5개면은 500g이 이게 500g이거든요. 네, 그래서 낱개 포장 5개든지 아니면 큰 포장 1개든지 이거 사시는 분한테는요. 제가 생여주를 필요하신 분한테 1kg 이내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음식 하느라고 이렇게 마늘이 노랗게 이렇게 맛있게 볶아졌죠. 이렇게 약간 기름에 마늘 향이 나오게. 네, 됐죠? 네, 잘 보일 것 같아요. 요 상태에서 양파를 넣습니다. 조금만 한다 그러면서 맨날 많이 해. 손이 커가지고. 네네. 그래서 이 소리가 듣기가 너무 좋은데요. 지금 여러분한테 이게 잘안 보이는 것 같아. 그래서, 아, 이게, 요렇게, 양파를, 아까 마늘 볶은 데다가 제가 양파를 넣었어요. 기름 조금 두르고, 마늘 노랗게 약간 기름에 밴 다음에 양파를 볶았습니다. 양파가 아삭아삭한 맛을 좋아하시는 분은 살짝 볶으시고요. 저는 약간 숨이 죽을 정도로 됐을 때 여주를 넣을 생각입니다. 이렇게 해갖고, 마늘도 이거 다 농사 지은 마늘이고요. 양파는 이거는 마트에서 사온 양파예요. 근데 마늘도 이 동네에서 다 농사 지은 마늘이고, 이렇게 마늘하고 양파를 볶았습니다. 네, 예쁘게 볶아줬네. 감사합니다. 네. 이게 몸에 좋은 거예요. 그리고 저는 뭐 인스턴트 식품도 좋아하지만 인스턴트 식품보다는 농사 짓다 보니까 최대한 자연의 것을 활용해서 제가 뭐든지 음식을 해 먹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양파를 볶아줬습니다. 양파가 약간 노르스름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얼마나 걸렸나요? 18분이나 지났네요. 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가네요. 지금 저기 생여주하고 건여주 어떻게 판매할 건지 얘기도 해야 되는데 얘기도 못했네. 그래서 이렇게 약간 노래질 때좀 시간이 걸려도요. 제대로 돼. 아, 진짜. 여기 방송하다고 헬리콥터가 지나가서 아유 진짜 그냥 생방송의 묘미니까 그렇게 알고 이해해 주세요.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은 웬 헬리콥터인가 하시겠어요. 이렇게 진짜 내 마음에 들게 이렇게 노랗게 볶아졌어요. 그죠? 저는 이렇게 노랗게 볶아진 게 좋아요. 그런 다음에 보통 이렇게 뭐 유튜브나 이런 데뭐 요리 레시피 보면은요. 안녕! 수복 씨, 일로 와, 내 옆으로 와. 그래갖고, 이렇게, 보통, 아는 동생이 왔어요. 지난번에도 오더니 오늘 또 왔는데, 내가 이 동생한테만.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한 다음에, 저기, 보통 파프리카를 넣는데, 저는 파프리카 안 넣고, 아까 그냥 밭에서 고추 따왔어요. 얼큰한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렇게 홍고추, 파랑고추 넣었거든요. 이거 다 날로도 먹을 수 있는 거지만, 볶았어요. 이렇게 이쁘게 갖고 왔어요.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거 매운내 나는데?
약간 매우네. 큰일 났다, 이거, 매워서. 그래서, 아, 매워. 이거, 큰일 났네. 그래서 이렇게, 아우, 큰일 났네, 이거. 괜히 고쳐있나봐요. 팝픽 할걸. 이렇게 든 다음에, 아까 내가 마늘 빤 거가, 아, 마늘 참 넣었지. 응. 이렇게 예쁘게 됐어요. 그죠? 이 상태에서 여주를, 아까 볶아놓은 여주 있죠? 이거를 넣습니다. 그냥 생으로 넣으셔도 되는데요. 저는 그냥 살짝 볶아놨어요. 볶아가지고, 이렇게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풋고추 넣으셔도 되고요. 그렇지만 여러분은 파프리카 넣으세요. 얘 가을 되니까 고추가 매우네요. 색깔 예쁘죠? 네.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오늘의 마지막 활용 점적 뭐냐면요, 저는 굴소스를 넣어요. 굴소스를 좀 이따 넣고. 아, 맵지? 아유, 매운 거 좋아해가지고 고추 넣었더니 이거 안 되겠네. 매운 거 좋아하시지 않으신 분들은 파프리카나 뭐 양배추나 다른 거 넣으세요. 그래서 이거 넣고 이제 이거 계란 푼 거거든요. 이거 계란 푼 거. 이 계란하고 잘 어울려요. 그래서 지금 잘 보일려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계란을 넣어주면은요 쓴맛이 덜하고 되게 부드럽고 향도 좋아요. 그래서 살짝만 이렇게 계란이 스크램블처럼 우러나게 이렇게 해서 볶으시면 생여주 계란 볶음? 여주 볶음 계란 볶음. 네,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몸신 안승재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트 많이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댓글 혹시 들어오시면 이렇게 계란을 지금 제가 넣은 상태에서 이렇게 색깔도 예쁘고 맛도 괜찮아요. 이 상태에서 이제 여주 요리 하나가 완성됐습니다. 여기서 마지막 마법의 소스. 제가 굴소스를, 이거 굴소스거든요. 굴소스. 짜자잔. 왜 안 나와, 얘? 뒤에서 그런가? 어, 나온다. 이게 또 굴소스 많이 넣으면 짜거든요. 적당히 한번 넣으시고, 간을 한번 보시고, 괜찮으면은 그냥 드시고, 안 괜찮으면은 조금 더 추가하시고, 불 좀 줄여볼게요. 이거. 방송으로 이거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네요. 그죠? 어, 색깔도 약간 검해졌고, 어, 이 상태에서 이제 제가 불을 끌게요. 불 끄고, 참기름 좀 넣고, 집에 있는 기름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기름 좀 넣고, 마지막에 이제 깨소금 넣으면 끝이거든요. 근데 그러기 전에 간을 한번 볼게요. 이거. 지금 여주볶음 하나 한 거거든요. 어떠세요? 이 계란이 들어가면 쓴맛이 덜하고 식감이 좋아요. 제가 먹어줄 사람이 없으니까 한번 제가 시식해 볼게요. 내가 고추를 넣어가지고 제가 이상하게 나이가 먹으니까 매운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고추 넣었다가 아까 혼났네. 아, 이거 해가지고요. 제가 먹어볼게요. 하나도 안 써. 동생, 네. 일로 와봐. 먹어봐. 자, 여기 동생인데요. 얼굴을 안 보여준대요. 그냥 먹어만 본대요. 여기서 건져갖고 먹어봐봐. 쓴가, 안 쓴가. 이거 지금 양파하고 계란하고 섞어. 자. 아, 이게 제가 먹어봤는데요. 하나도 안 쓴 건 거짓말이고 정말 먹을만해요. 진짜. 다시 한번 먹어볼까? 괜찮지? 어? 내 사람, 어? 그러니까 안 쓴 건 거짓말이고 10%? 잠깐만요. 여기 모니터 좀 보고요. 아, 하트 3,000개. 아, 감사합니다. 진짜 이거 안 써요.
이거 자기야 이리 와봐봐. 이거 마늘도 넣어 먹어봐봐. 내가 이게 파프리카를 넣었으면 덜 매울 텐데 나는 매운 걸 좋아해가지고. 이거 자기 먹으면 다이어트 돼. 이따가 가지고 가. 어때? 먹을만하지? 맛있다고 일부러 그러지 말고 진짜. 진짜 맛있어요. 그지? 안 쓰지? 제가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다시 한번 먹어볼게요. 저거 같아. 야! 양상추 같아. 짜냐? 안 짜지? 안 짜. 안 하나도 안 짜지? 짜. 성공이에요! 성공! 괜찮지? 응? 한 90점은 되지. 내가 해놓고, 야, 어쩜 이렇게 어지간 하나도 안 써요? 이거 있잖아. 이거 저기, 순복 씨, 네. 소금물에다가 약간 담가놨다 헹군 거야. 그냥 생 거라면 쓰니까 소금물에 담갔다가 지금 했거든? 안 쓰지. 진짜로 안 쓰지. 괜찮아. 괜찮지. 그리고 이거 오이 호박 같지? 아, 이거 진짜. 이렇게 잡수시면 좋아요. 그래서 일단, 응? 센 것도 안 써? 맞아. 센 거를, 쓴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주는 써야지 효과가 있다는 생각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좌우지간. 근데 아까 왜 고추가 안 매웠는데 아까 왜 이렇게 고추가 매웠지? 좌우지간 여기다가 제가 오늘의 요리. 오늘의 요리를, 그러잖아도요. 오늘 비가 올까봐. 제가 이렇게 맨날 날이면 날마다 하는 방송이 아니라서 저는 저쪽에 저 집안 왜 이렇게 매운 저기가 나오지? 진짜로는 안 매운데, 그지? 응. 순복 씨 이거 좀 빼줘. 이거 얘 이제 이거 불로 하는 건 끝났어. 이거 까만 거. 그거 빼줘 얘. 왜냐하면 나좀 이따가 장아찌 무치려고. 그것만 살짝 뜨거워 조심해. 아 이상하게 재채기가 안 하지? 아니 고추가 아까 맵긴 매웠었는데 아니 먹을 때는 괜찮은데 왜할 때는 이렇게 매웠지? 이렇게 동생이 제가 방송할 때마다 자 여러분 이게 여주 계란볶음입니다. 정말 안 쓰고요. 거짓말 하나도 안 붙어서 식감이 아다닥 아다닥 하는 게 먹을만하고 일단 이게 맛도 맛이지만 몸에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맛있어 보여요. 먹고 싶어. 비빔국수님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주요리 해잡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제가 이거를 아니 여기다 그냥 놔둬야지. 좀 이따가 이제 또 알려드릴. 일단 어머 제가 이거 넣는다 그러는 거 잊어버렸어. 아유, 아니야. 이제 끝났어요. 여기다가 넣으면 더 맛있거든? 다음번에는요, 제가 이거 햄 넣고, 양파 넣고, 계란 대신 볶아도 괜찮거든요? 그때 이렇게 해드릴게요. 그것도 진짜 맛있어요. 이거 파도 넣는다고 그러고 잊어버렸네. 좌우지간, 오늘 여주 볶음 요리 하나 했습니다. 여러분, 저희 두루농원에서 이제 음식 하나 했으니까, 지금, 좀 이따가 장아찌 하려고 그래요. 여주 장아찌. 별건 아니고, 고추장하고 그냥 매실청 넣고 그냥 무칠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할 건데, 뭐 어렵진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날이 컴컴해지는 게또 이상하네. 걱정돼 죽겠네. 그래서 저희 여주 농장은요, 지금 제가 지금 방송하기 직전에 여주 이거 따왔어요. 근데 이게 몇 개인가 한번 보세요. 둘, 넷, 여섯, 7개죠. 이게 지금 원래 슈퍼여주가 돼서 되게 길고 큰데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제 눈에만 예쁜가? 어떤 사람은 징그럽다 그러는데 난 이쁘던데. 보통 이 정도 돼요, 여주가. 한여름에는. 근데 날씨가 추워지면은요, 얘가 갑자기 키가 좀 작아져요. 네네. 그래서 여러분, 이게 키가 작아져서 이 정도 되는데요. 사람들이 여주 1kg가 몇 개예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셔요. 그러면은 요게 7개니까 한 개에 얼마꼴이 되나요? 한 150g? 그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방송하기 직전에 한번 달아봤어요.
1kg가 궁금하신 분들은 요 정도 되는 여주가 7개 들어가면은 1kg가 된다. 그러면 하루에 여주를 먹을 수 있는 양은 어느 정도 되냐? 보통 뭐 이렇게 방송 같은 데 보거나 유명하신 박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생여주를 먹을 때는 하루에 요 정도? 큰 거는 반 개, 작은 거는 이렇게 한개 정도? 그람수로 말하면 70g을 넘기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간 호박, 오이처럼 이렇게 응용을 해서 아무 데나 상관없어요. 생여주는 그렇게 해서 드시고, 또 그런 볶음 요리만 하냐? 볶음 요리는 아니고요. 장아찌도 하고, 뭐, 피클도 하고, 뭐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주스를 만들어서 먹기도 해요. 그래서, 주스는 뭐, 요구르트, 우유, 뭐, 배지밀, 뭐, 이런 두유, 이런 거 섞어서 갈아서 드시고, 또, 토마토 넣고, 꿀 같은 거좀 넣고 갈아서 드시면 혈당 관리하시는 분들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여튼 응용하셔서 생여주 이렇게 드시고요. 반드시 보관하실 때는 이렇게 반드시 속을 파서 소분을 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생여주는 이렇게 소분을 해가지고 이렇게 소분을 해서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양만큼 지퍼백에 넣어놨다가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1년 동안 그때그때 갈아서 드신다는 분도 계셔요.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들의 뭐 취향, 스타일에 따라서 드시면 될것 같고요. 또 여주를 어떤 분들은 이게 고객님들이 알려주시는데 이 여주는 어떤 분들은 이걸 절인데요. 오이지처럼 속을 파가지고 절여가지고 그때그때 꺼내서 무쳐 잡수신다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란 게 저는 장아찌 이런 거는 해봤어도 이렇게 절여서 한다는 분은 안 봤거든요. 그래서 아, 그런 방법도 있구나. 나도 한번 해봐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주 1kg는 이렇게 중간 사이즈로 7개 정도. 하루에 잡수실 수 있는 양은 70g 정도를 넘지 말아라. 그러니까 작은 거한 개. 큰 거는 한반개 정도로 일일 섭취량을 권한다고 하고요. 또 저희 두루농원에서는 이 생여주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철에 이렇게 말려서 여러분한테 연중 판매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100g인데 이렇게 생겼어요. 속살이 뽀얗게 건조해서 말리거든요. 그래서 100g짜리 포장지하고 이렇게 500g 포장지 이렇게 두 가지로 보내드려요. 그래서 보통 요 정도 가지시면은 여주차로 짧게는 한 달, 그렇지 않으면 두세 달 드실 수 있고요. 요 100g은 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습기 방지로 뭐 간단간단하게 드실 수 있는 젊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또 이렇게 소포장을 해달라고 그러셔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지금 전화가 왔는데 제가 잠깐만 전화 좀 끊을게요. 아이고, 방송 중에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을 수가 없네. 좀 이따 끝나고 나서 전화해. 그래서 100g짜리 5개를 사시거나 이거 500g짜리 하나를 사시는 분한테 제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생여주를 1kg 이내에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라이브 방송 중에만 제가 생여주 서비스로 드리는 거거든요. 요 정도 1kg면요. 장아찌 실컷 담그셔요, 진짜. 그러니까 속 파서 새콤달콤하게 간장, 설탕, 식초 다음번에 제가 장아찌 할 거거든요. 여주 피클 장아찌 그때 만드는 것도 식구 많지 않으면 이거 갖고 진짜 고기하고 싸서 잡수시면 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는 1kg 이내에서 500g 사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드리고요. 또 만약에 이거 두고 잡수신다. 그러면은 500g짜리 두 개면은 1kg가 되죠? 아이고 잠깐만요. 1kg로 사신다. 그러면 아까처럼 생여주 필요하신 분은 생여주도 드리고 제가 지난번 라이브 방송할 때처럼 100g짜리 이거 한 봉지가 7,000원인데요. 이것까지 제가 서비스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거 1kg 사시는 분들한테 안 드리던 혜택으로 건여주 100g짜리 하나 그리고 생여주를 드리고요. 또 생여주를 사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요새 생유주를 되게 많이들 사셔요. 왜냐하면은 생유주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피크 타임이잖아요. 이 피크 타임이라서 1년 동안 먹을 거를 주부님들이 집에 요새 건조기가 많아서 그런지 다 썰어서 말리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에 뭐 5kg, 10kg 사다 말리시고 그거 끝나면은 또 10kg 주문하셔서 또 썰어서 말리시고 그래갖고 1년치 잡수실 거를 미리미리 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생유주를 사시니까 생유주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제가 건조주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500g, 하트 많이 눌러주세요.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그리고 알림 설정해 주시면은 제가 다음에 특별히 챙겨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유주를 5kg 사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건조주 한 봉지 드리고요. 생유주 이거 10kg 구매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건조주를 두봉 드리겠습니다. 두 봉. 200g. 네. 그 200g이면은요, 보통 생유주 1kg를 말리면은 요 100g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생유주 이만큼을 말리면 요한 봉이 안 나와요. 그 정도로 수분이 많아서 많이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거를 두 봉을 드린다. 그러면은 2kg를 드리는 거예요. 2kg. 이게 1kg니까 2kg 더 드리는 셈이죠. 그러니까 이걸로 요리해서 드시거나 장아찌해서 드시거나 말리시고 이거는 차로 끓여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주서없이 또 이렇게 떠들다 보니까 잠깐만요. 지금 벌써 30분이고 아유 시간도 진짜 빨리 간다. 여주 장아찌는 언제 만들지? 그래서 지금 생유주 사시는 분들한테는 건유주 서비스로 드린다 그랬고요. 건조주 사시는 분들한테는 생유주 서비스로 드린다 그랬는데 혹시라도 뭐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저한테 010-3634-5159 두루농원 검색하셔서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그분의 니즈에 맞게 제가 물건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두루농원의 원래 주력 상품은요 건조주예요. 왜냐, 생유주는 그 철에밖에 안 나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건유주를 꾸준히 차로 드시면 좋은데, 지금 건유주 먹는 방법은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보통, 이렇게 전기 포트 같은 데다 이렇게 끓여서 이렇게 드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 오늘 제가, 잠깐만요. 제가 이렇게 싸갖고 왔거든요. 왜 싸갖고 왔냐면은, 물론 이게 물에다 이렇게 우려놓으면은요, 이렇게 뿌연 물이 나와요. 이거를 차로 먹으면 되거든요. 지금 갈증 날때 이게 여주가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건방진가? 바쁘면 가. 안 바빠? 잠깐만요. 내가 먹던 거지만. 한번 맛봐주세요. 깔끔하고 입안이 좀 개운해. 지금 약간 느끼한 거 먹을 때 그런 깔끔해지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어때요? 써요? 아니요. 안 쓰죠? 그냥 먹을 만하죠. 그러니까 쓰신 분들은 종이컵을 내가 어디다 놨지? 쓰신 분들은 연하게 드시고요. 맞아, 맞아.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여주차를 끓일 때는 이 정도 이제 이게 지금 1.2리터예요. 이게. 잠깐만, 이게 거꾸로 보이나? 요 정도 되면은 물병 한병 정도 되거든요. 요걸로 제가 종이컵, 이게 종이컵이죠? 종이컵으로 보통 반 컵, 연하게 드실 때는 이렇게 반 컵. 네, 요 정도로 해서, 끓여 드실 걸 권하고요. 또 이게 약하다 그러면은 한 컵. 한컵 보내드리려고 그러거든요. 한컵참 보내드린 게 아니라 넣어드리거든요. 요 정도로 해서 드시는데,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끓여서 드시면은, 뭐, 씨 같은 게 좀, 건더기가 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건더기도 나올 겸, 건더기도 저기 할겸 해서 제가, 다시팩 있죠? 시중에 가면 다시팩이거든요. 이렇게, 다시팩에다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끓이시면 나중에 요것만 건져서 버리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 다시팩을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건조주를 끓일 때는 연할 때는 물병 한병 기준으로 반 컵, 진하게 드실 때는 한 컵,
이렇게 드시면 드실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다시 백에다 넣는 거 알려드렸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끓이냐? 처음에는 센 불에 끓이세요. 센 불에 끓이면 이게 어느 정도 나오거든요. 그 후에 나중에 이제 중불에서 한 20분? 20분 정도 끓이면 이렇게 녹차빛이 나는 이렇게 여주차가 나와요. 그리고 이 여주차를 꾸준히 그냥 물 대신 보리차처럼 음영해서 드시면 여러분들 건강관리에 잠깐만요. 도움 될 겁니다. 아, 역시 녹차 맛 비슷하다고 생각해. 약간 풀냄새 나면서 녹차 맛이거든요. 아, 일단 먹었으니까 이제 건효주에 대한 먹는 방법을 소개해드렸고, 아까 말씀드린 이 여주차 볶음, 아니 저기 생여주 볶음, 계란 볶음. 제가 오늘 저거를 빠트려서 스팸을, 근데 스팸은 안 넣으셔도 돼요. 계란 넣으시면 계란 넣고 스팸 넣으셔도 되고 스팸 넣고 계란 안 넣으셔도 되거든요. 제가 사실 오늘 두부도 이렇게 가져왔어요. 두부 요리, 두부 넣고 절여서 무쳐가지고 좀 해보려고 그랬는데 이게 두부 이거 짜놨거든요, 제가. 근데 이거 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 왜냐하면 지금 몇 분이야? 엔터. 잠깐만. 오, 40분이야. 어우, 시간 너무 빨리 가는데요? 하여튼간,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려고 그랬던 거 보여드릴 것도 없지만, 그, 여주 무침 한번 해볼게요. 여주 무침은, 지금 이거는 제가 아까처럼 절이지 않았어요. 그냥 했어요. 그냥 했으니까, 이것도 어떤가 한번, 요것 좀 주시겠어요? 밑에 거. 예. 아이고, 손이 커가지고, 그릇도 커가지고, 양푼에다가요. 그냥 이거 여주 이렇게 넣었어요. 근데 솔직히 이게 좀 볶음 요리에나 쓰는 거라서 좀 두껍긴 한데. 그리고 이거 양파. 양파 넣습니다. 그래서 여주하고 양파 넣고, 그 다음에 장갑을, 일회용 장갑 좀 주실래요? 일회용 장갑 주시고, 고추장. 아, 근데 고추장이, 이게, 일단은, 파는 고추장이 아니고, 집에서 담근 고추장이라서 좀짤것 같은데, 짤 것만 넣어야겠다. 일회용 장갑이 낫지 않나? 일회용 장갑이 어딨어? 저기, 그거, 이거는 색깔이 빨갛게 묻어나서, 그냥, 이걸로 해서, 됐어, 됐어. 고마워요. 어우,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 거예요? 어우, 진짜. 42분이야. 어우, 30분만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렇게 지금 고추장하고 양파하고 이렇게 무쳤어요. 어떠세요? 괜찮아요? 이번에는 제가 절이지도 않고 끓이지도 않았어요. 그냥 날로 그냥 무쳐봤어요. 무쳐가지고 지금 이게 지금 다시마청이거든요. 저희는 매실청도 있지만 다시마청으로 한번 넣어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저희 우리 양주시의 생활개선의 팀이 있는데요. 거기서 해마다 우리는 다시마청을 만들어요. 그래갖고 회원들이 집집마다 다시마청 없는 집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안 넣고 지금 이거 하고 다시마청만 넣었는데 한번 먹어봐야겠네. 깨소금 좀 넣을까? 아까 이거 깨소금 안 넣었죠? 아이씨, 벌써 깜깜해지네. 기름 안 넣으니까 깨소금을 좀 많이 넣어야지. 그래서 이렇게 이거 아까 이거 후추 넣는다고 그러고 후추도 안 넣네. 그래서 지금 아무것도 안 넣고요. 양파하고 고추장하고 깨소금만 넣었어요. 그리고 매실청을 보통 넣는데 저는 오늘 다시마청을 한번 넣어봤거든요. 이게 만약에 맛이 없다 그럼 설탕을 조금 넣을 생각인데 좌우지가 한번 먹어볼게요. 제가 한번 먹어보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44분이야. 제가 이거 다시마 아이 뭐야 이거 다시마청 넣은 고추장 무침, 여주 무침 하나만 넣어서 먹어봐야지.
아니, 왜 젓가락이 굵어서 그런가? 잘안 씹히네. 순복 씨, 빨리 와봐. 어이구, 괜찮다, 야. 다시마청 괜찮아. 다시마청? 맛있지 않나? 근데 약간 싱겁긴 한데, 거기다 해 먹어. 아, 여기다 해 먹어. 야, 이거 안 써. 야, 미쳤나 봐, 오늘. 왜 이렇게 안 쓰냐? 먹어봐. 아, 맛있어. 괜찮아. 떨어뜨려도 괜찮아. 괜찮지? 응. 어? 써, 안 써? 안 쓰지? 어, 이상하다, 오늘. 근데 사람들이 막 질색팔색을 해, 쓰냐고. 안 쓴다. 다시마차, 설탕도 안 넣은 거야. 고추장하고 다시마청하고 깨소금밖에 안 넣었거든? 이야, 쓰는데? 괜찮지? 응. 어, 너 거짓말하는 거 아니지? 거짓말 안 해. 근데 오색 흘리고 난리야. 어, 진짜야. 어머, 이거 너무 괜찮아. 이거 고기 요리, 이런 고기 요리할 때 옆에다가 그냥 샐러드처럼 먹으면 될것 같아요. 아주 맛있네. 괜찮지? 야, 나 오늘 이거 모험이야. 왜냐하면은 다시마청 하려고 그랬거든? 아, 아삭한 소리. 예. 아삭한 소리가 제가 원래 맛있게 먹거든요. 손고기다. 야, 내가 생각해서는 회원 앞에서 다시마청을 쓸 줄이야. 이게 여기 매실청이라고 써 있잖아. 어? 근데 매실청이 아니야. 원래 다시마청, 매실청도 되게 많거든. 근데 다시마청을 내가 거기다 넣고 막 다시마청 매실청을 막 그러니까 구불 없이 써 나는. 그냥 아무데 다시마청 넣을 때 대신 뭐야? 뭐야, 매실청을 넣고, 매실청 넣을 때 다시마청을 넣고 막 이러거든, 내가? 근데 오늘 보니까 이게 매실청인데 먹어보니까 매실청이 아니야. 다시마청이야. 어머! 야, 이거 성공이다, 진짜. 여러분! 이거 진짜 다시마청! 오, 우리 집만 있는 다시마청. 다시마청 있는 집이 사실 많지 않더라고요. 이 다시마청, 현미하고, 현미식초하고, 저기 다시마, 꼭지 다시마 이런 거 넣어갖고요. 한 5년 묵은 거예요. 근데 지금 먹어봤는데 진짜 거짓말 안 못해서 아까 이것도 우리 동생이 지금 거짓말 안 하고 양심에 손을 얹고 안 쓴다고 얘기해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안 씁니다. 다시 한번 먹어봐야지. 아우 진짜 너무 맛있는데. 개운하네. 그치? 고기랑 먹으면 너무 맛있어. 자기가 젓가락 가져와서 자기도 하나 더 먹어. 이제 마지막 방송이야. 없어. 이제 깜깜해져서 이제 끝내야 돼. 그 찌끄러기지 먹지 말고 이거 먹어. 여러분, 이거 한번 먹을게요. 맛있어요. 야. 야, 깨소금이 왜 이렇게 맛있냐? 이거 깨소금 국산이야. 이거 선물 받은 건데, 이거 깨소금 선물 받은 거거든요. 이거 수입 아니고 국산이에요. 여기서 참기름 넣으면 어떨까? 아니지. 알겠죠. 그지? 응, 맞아. 이건 여기다 좋다. 식초 조금 넣으면 어떨까? 좋아. 그지? 근데 국물 생길까 봐안 넣었어. 이거, 맛있어. 어휴, 너. 다시마청에 식초 들어가서 그래, 그런가 봐. 어, 그래, 아우, 진짜. 야, 이거 잠깐만 입에 땡긴다, 야. 이제 그만해야지. 그만 먹어야지. 주책이 하나도. 아, 잠깐만. 아, 야, 내가 했지만 맛있다. 맛있네. 아, 우리 동생은 또 설거지하려고 또 준비해요. 아우, 미치겠어. 여러분, 다시마청 넣고 한번 무쳐 잡수세요. 아니면 다시마청 없으시면 매실청도 괜찮아요. 어쨌든 간 오늘 제가 여주 요리 한다고 이렇게 고추장 무침 하나도 안 씁니다. 정말. 만약에 쓰다 그러면 저한테 오세요. 한번 제가 이렇게 잠깐만요. 제 모니터가 꺼져가지고 이렇게 건여주 구입하시면 생여주 갖고 이렇게 저처럼 매실청하고 고추장하고 이렇게 넣고 한번 해보세요. 그래갖고 만약에 쓰다 맛이 없다 그럼 저한테 요구하세요. 알겠습니까? 네, 여러분 하여튼간 이렇게 저희 두루노원에서 이렇게 생여주 요리로 여러분한테 먹는 법 알려드렸고요. 이 생여주를 여름한철 말려서 이렇게 생여주 보이시나요? 예, 말려서 이게 건여주로 1년 12달 먹을 수 있는 여주차 깨끗하게 말리고 이렇게 뽀얀 속살 가진 여주 이렇게 해서 500g, 100g 이렇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여주 사시는 분한테는 건여주를, 건여주 사시는 분한테는 생여주를
생여주는 1kg 이내, 또 건여주는 생여주 5kg 이상일 때는 100g짜리 하나, 아니면은 10kg 사시는 분들은 10kg씩 왜 이렇게 많이 사시냐면요, 연중 잡수실 거를 장아찌 만드시거나 아니면 말려서, 뭐, 어떤 분은 말려서 뭐 동네 시장 가서 분말로 해서 드시는 분도 있고 각양각색으로 드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 생으로 소분해서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1년 먹을 때, 내년 때까지 큰 냉장고에 넣어놔가지고 그때그때 갈아서 당신들 혈당을 조절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500g, 아니 10kg 사시는 분한테는 100g짜리 건여주 두 봉, 또 500g 사시는 분한테는 이렇게 500g짜리 한 봉 이렇게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두루농원 사랑해 주시면 제가 다음에 오늘처럼 두 손은 없지만 생여주 요리로 여러분한테 한번 선보이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5시가 그래도 제가 제일 한가한 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에 오늘 처음으로 도전을 해봤는데요. 다음 주 목요일날 5시에 알림 설정 해놓으시고요. 하트 많이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또 저를 만나시면은 그때는 제가 여주성 아치를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선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시간이